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려고 아버지 형상대로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6일 동안 아름답게 지어주셨나이다. 이 동산지기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뱀에게 넘어가서 타락하고 범죄하여 죽고 말았나이다. 이 썩어 빠질 인간의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다시 만드시고 다시 영광 받으시려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 성령은 사랑의 책이요 구원의 책이요 마귀를 잡는 책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나라가 되면 마귀를 다 잡아 가두고 이 땅을 불태워버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나이다. 이 마지막 종말에 저희들을 말세 종으로 불러주사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피로 산 값이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불려왔으니 뒤를 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지지 말고 표때만 향하여 앞으로만 쫓아갈 수 있는 남은 백마용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우리 중앙교단의 성도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세력들은 입을 벌리고 우리를 대적하지만은 우리 편에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고 주님이 대언기도 하시고 저희들이 미약한 정성을 모아서 주님이 주신 새 노래를 불렀 때에 이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어서 금향로에 담기게 되겠나이다. 이제 선악간에 아마겟돈에서 만날 때에 악을 다 지하여 버리고 선한 사람 순교자 변화성도 일으켜서 이 땅을 맡겨주시고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무능력자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시한 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뱃속에서 야곱을 택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를 쓰고는 마귀를 잡아 박아두고 이 땅에 왕국을 이루시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라 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20장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자 용을 다 사용했으니 용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창세기 1장 창조하실 때 목적이 예수님 나라 건설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은 포면과 교훈이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원수 마귀를 뱀을 못 이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재창조 일이 생깁니다. 자, 전쟁은 상대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4천년 세월을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4천년인데 그 구약 역사 내용이 마귀와 전쟁입니다. 죄와 전쟁입니다. 근데 뱀은 아담의 몸에 선악과를 집어넣고는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인간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범죄치 않는 죄가 없습니다. 완전히 죄통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이 땅에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예레미야 17장에 선언하셨는데 그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끄덕거리는데 하나님 보셨더니요 정말로 가증스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인데 종말론인데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손을 대면 큰일 난답니다. 그게 목사입니까? 사도지? 그 사도적인 사명이에요. 사도는 계시록 손대면 안 돼요. 손댈 권리가 없어요. 그렇게 계시록도 안 가치면서도 자꾸 재림주를 기다려도요. 응? 아니 신부 단장도 안 하고 신랑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은 신랑 영접하는 책인데. 그래서 22억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현재 계시록을 가지고 신랑 예수 만날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어요. 이게 계시록 7장 14장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일만인 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싫어해요. 다 복을 원해요. 근데 복을 하나님 복인데 안 주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먼저 나도 쫓겨났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 율법은 복을 못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두 여자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내려온 하갈하고 또 예루살렘의 사라 여자가 둘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집에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여자로 보면은 교회를 여자로 보면은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법이요.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해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약해 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엄한 율법을 주셨는데 목적이 뭐요? 목적이 성령이 알려주시기를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씀했지요. 예? 그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죠? 근데 율법도 못 지키는 인간들이 율법의 제7일 안식일을 고집하고 나오면은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 겉으로는 뭐 안식교, 안식일, 뭐 안식일 하는데 네가 안식일 지킬 자격 있냐? 예? 15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통치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 우상 만들고 절하고 솔로몬부터 율법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제1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죠. 예? 근데 누가 우상 만들었어요? 솔로몬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너는 계명을 못 지켜도 하나님 나는 할수 있다. 네가 죄를 짓고 잡혀가도 나는 힘이 세니까 가서 원수를 이기고 내가 너를 찾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요. 그래 구약에 보여줄 때에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권이 왔는데 조카 롯은 축복을 몰라요. 그래서 땅만 보고 살아. 그래서 목축하니까 소나 양이나 저절 짜서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유를 누가 사 먹어? 우유를 요즘 슈퍼마켓 우유 나오지요? 그거 개가 사 먹어? 응? 소가 사 먹어? 사람이 사 먹잖아. 그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소돔성에 갔다고 누가요? 노시가 뭐 하려고 우유 팔러 갔다고요? 네? 우유 파는 게 뭐요? 돈 벌러 갔다니까. 그런데 노시가 사는 동안에 대적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소식을 듣고 이놈들이 내가 하나님과 친구인데 친구의 조카를 잡아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아브라함도 육체가 있잖아요. 집에 군대를 모아 길렀어요. 몇 명이냐? 318명이요. 많이 길렀죠? 여러분 집에 군대가 몇 명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잖아. 응? 근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집에 자가용 같이 자가 군대가 318명이요. 야, 가라. 가자. 우리 조카 잡혀갔단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동맹국 연합국이 붙어 싸우는데, 그래 가서 이겼어요. 아브라함이가. 그래서 원수님의 집에 노획물 전쟁하면은 그 승리한 사람이 마음대로 가져와. 어? 물질을 뺏어와 적군에 가서. 그걸 가져다가 살렘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실존인물인데 메기세덱이가 예수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람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또 노획물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딱 잘라가지고 바쳤어. 처음으로 이 지구촌의 11조 법이 아브라함이가 먼저 지킨 거예요. 그렇게 메기시덱이가 살렘 왕인데 자기 친구 아브라함이가 전쟁을 이기고 고맙다고 11조 바치니 보골비를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얘가요 11조 처음 바쳤어요. 응? 아담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요 내가 포도주도 먹이고요 떡도 먹이고요 안수를 합니다. 복은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가 복을 주세요 하고 창세기 14장 있죠. 네? 그것이 마귀와 싸우는 전쟁인데 이미 구약은 종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승리가 와 있어요. 축복이 와 있어요. 근데 사탄 놈들이 자꾸 덤벼들어요. 조카를 잡아가고 자식을 잡아가고 가정 식구 잡아가고 지금 여러분 식구들이 마귀한테 다 잡혀갔잖아. 응? 포로가 됐잖아. 어둠의 세력들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자가 군대가 천군 천사가 부지기수로 많아. 응? 미가엘 천사가 야 싸우러 가자.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그때 미가엘이 동원돼. 예? 왜요? 용 잡으려고. 그 오늘 계시록 10장에 내가 보니 봄에 천사가 무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 하려고? 용 잡으려고. 용의 새끼 잡으려고.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20장까지가 기독교 종말 결론인데 16장 15절에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예? 뭐요? 선악간에 전쟁이 붙는데 아마겟돈에서 악을 싹 지하는 대중선악전이 일어났어요. 그건 짐승, 그리스도인지는 잡아서 불못에 던지고, 19장 19절에, 그 다음에 대장이 남았어, 용이. 용은 영체거든요. 영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체요. 그렇게로 쇠사슬로 이 영체를 잡아묶어. 그렇게 제압해서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 이 거짓말 대장아. 예? 마귀는 뭐요? 거짓말 대장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뱀이 예수 형상인 아담을 잡아먹고 오늘까지 먹고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 예? 그 용이 지가 용 빼고 있어. 야, 내가 임금이라고. 그럼 신령한 하나님 편에서 왜 거짓말쟁이 용을 이 땅에 임금으로 세웠느냐? 공법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은 예수가 안식이니까 졸졸졸 따라가. 예? 예. 예수님이 암딱이지요. 비유로 마태 23장 38절에 나는 암딱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병아같이 품어주려고 왔는데 내 날개가 그렇게 더러우냐? 독수리 날개가 좋으냐? 노마가 좋으냐? 항폐되리라 했죠. 어? 그래 AD 70년에 무너졌는데 그 암딱 예수님이 계시록을 주면서 야 동방해던 데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다른 천사가
계룡산에서 7년을 수도하고 나온다.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남한에 숱한 산이 많은데 왜 하필 계룡산에 갔을까? 예? 부산에 살던 사람이 왜 충청도 세도로 목회지를 옮겨서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낙엽도 지고 공기도 좋고 심령도 컬컬하고 그 성령님께서 내자야 너 병아리 좀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너 계룡산에 가서 기도해. 그래서 9월 4일날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그 첫날 저녁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야, 이 산에 말이야,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여호와의 제단 터가 요 산 꼭대기 중턱에 있어. 그께로 너는 아예 집에 갈 생각 말고 내가 너를 불러왔으니 여기서 한 20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자 하고 첫날 밤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 영문도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아니, 나는 목회하는데, 뭐, 여기 산에다 집을 지면, 여기 산에 교인도 하나도 없는데, 뭐, 다람쥐고 계세요? 뭐, 토끼고 계세요? 응? 말이 안 맞아. 그, 잊어버렸어요. 첫날 밤에 음성을 듣고 잊어버렸어. 그래, 이제 21일 기도하고, 보따리사 집에 가려고 9월 24일 새벽 3시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찾아왔어요. 야! 너 왜 보따리 사는 거야? 어디 가려고? 나 집에 가는데요? 못 가! 누구 마음대로 가는 거야? 응? 내가 저 부산에서, 응? 영도에서 계시를 해석 줬지? 예, 받아놨어요. 그거 이 산에서 성전 짓고 가르쳐야 돼. 그럼 저 해뒀는 데서 한 놈이 와요. 그러면 걔를 잘 가르쳐가지고 안수해서 내보내면 상도동에 설교할 기라. 잘 보세요. 원리가요. 계룡산이야. 개는 닭이야요. 닭개자야. 용은 용용자야. 닭이 용을 잡아먹어. 예?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암닭인데 예수가 뱀을 잡아먹어. 예? 이 신령한 진리요. 그 계룡산에는요. 모든 이단들이 70종파가 모였어요. 왜요? 건세 받으려고. 용이 불렀거든. 거기 명산이에요. 명산. 신령한 산이에요. 계룡산이. 예? 유명한 산이요. 이 세계에 계룡산 하나밖에 없어요. 암딱이 용 잡는 산이 계룡산인데 세일 수도원이 암딱 대신 예수께서 인애자에게 건세를 주고 다림질 말씀을 주고 구유사를 주고 거기서 예표 시대가 지나면은 순이 나와서 다리오왕 2년 구유사에 지내놓고 8개월 만에 75년 8월 15일날 용 잡은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린 천사님은 이제 다른 천사가 인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천사님과 반 동안. 그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 우리하고 달라. 근데 75년도 8월 달에 천사님과 반에 출발했는데, 아직 정월 이사리 안 왔어요. 저 기다리래 좀 5개월 딱 떼어놓고는. 아, 이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사 대제사장이 바벨론에서 왔는데, 성전을 지었어. 다리오 왕 2년 구의사에서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성전을 다 건축해놓고 성각을 쌓을 수가 없는 거야. 대문을 달 수가 없어. 그리고 83년 지난 후에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동안 성각을 쌓는 거야. 그래서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서 더하기 52일을 갖다 붙이니 답이 정월 24일이요. 졸든지 깨든지 모르겠어. 야? 몇일 며칠? 정월 24일. 또 이제 먹었어? 정월 24일. 12월 3일 더하기 52는 그 다음 해 정월 24일이 주님 오시는 날이요. 그 구약에 다니엘 10장에 새일에 21년 큰 전쟁. 병아리가 암딱이 계란을 품으면은 며칠 만에 부화가 돼요. 네? 그래서 계란이 빽빽 합될까? 아니야. 지가 뚫고 나와. 지 입으로 두꺼운 걸 껍질을 벗기고 나오면은 어미닭이요. 소리를 들어요. 병아리 21일 되면은 어미닭의 입으로
껍데기를 콕콕 찢어서요. 구멍을 뚫어보세요. 그러면 안에서 병아리가 툭 튀어나와. 그럴 때 껍질이 반에 갈라져. 근데 썩은 달걀은 빽빽 소리 안 해. 그렇게 엄마가 안 찍어줘. 그 엄마 달기 21일 동안 모유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하루 한 번, 3일에 한 번씩 먹고 막 어미 달기 처음에는 통통했는데 병아리가 될 때는요. 어미 달기 파장 말라서 살이 다 빠졌으면 병아리 부화하려고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봉사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어? 그러면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바보 같은 암탉은 알을 품다가 친구 놀러가 시큰 놀다 하는 게 병아리가 다 식었어. 계란을 또 품고 했다 또 심심해서도 막실에 갔다 와서 또 계란이 또 식었어. 그러면 그 계란이 전부 썩어. 그 똑똑한 암탉은 병아리를 중심해서 내가 죽더라도 계란을 병아리 만들려고 20일 동안 품고 앉지 않는 거라. 왜? 열이 나야 부화가 되거든. 열이 그 부화장에는 전기로 열을 내가지고 인공적으로 부화를 한다고요. 그 우리 하나님은 성신부화야. 성신부화. 어?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 마귀는 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은 13만 4천 병아리 까야 되는데 병아리 나오는 그 산이 계롱산이야. 응? 그 닭의 용을 잡아 믿든지 마든지 그래야 했던 동방닭 그 산이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 올라가라고 이사 사협장 구절에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래 한국은 80% 산악인데 계롱산이 820m예요. 꽤 높아요. 남한에서는요. 꽤 높은 산이요. 엄청 높아요. 그 중턱에 애가당 중앙재단 건축했다는 게요. 8개월 만에.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들어가서 65년도 12월 달에 갔거든요. 그 7년 있다가 목사가 되어 나왔다고요. 그 내가 목사 되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 나이가 60도 안 돼서 58세에 세상 떠났어요. 58세. 아주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사명 끝났으니까 우리 집 오라고 데려갔어요. 갑자기, 응? 72년도 1월 1일 날 내가 목수 안수 받았는데 8월 7일 날, 8개월 후에 세상 떠났다고요. 응? 그 신기한 거 아닙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늙었습니까? 아니, 한창 청년이에요, 지금. 58세만. 나는 78세잖아. 응? 예? 난 76세잖아. 그렇게 20년 전에 벌써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 불러갔다고. 왜 불러갔어요? 인수인계 하는 거지, 인수인계. 그 예표는 스가랴 3장에 사명 끝났으니, 순이 나왔으니까. 순이 이제 새길 걸 새겨서 순금동대 만들어야지, 스가랴 4장에. 하나님은 질서의 신입니다. 순서 절차를 따라서 너무 정확합니다. 응?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120년 딱 되니까 모세야 올라와. 그 반석도 쳐버려. 너는 죽어야 돼. 왜? 너는 종말의 그림자거든. 그래 여호수아가 와서 벗겨매고 가자노. 예? 자꾸 조르며지요. 그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마귀 사명하는 게 지금은요. 마귀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서로 뜯다도 깜짝해. 마귀가 갑자기 오니까 정신 안 차리면 잡혀간다니까요.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이게 사상전쟁이요. 응? 그 시온사상이냐 암딱이냐 용이냐 이 말이요. 계룡산이 암딱이냐 용이냐. 그 암딱이 이겼어요. 이긴 게 뭐냐. 안수했다니까요. 벌써 용 잡는 안수를. 인을 가져갔다니까요. 인을. 학계 2장에 수룩밥 인을 줬단 말이요. 일단 인을 주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야곱은 안 때려. 죄를 지어도 눈 감고 있어. 그 야곱 아버지 죄 지었는데요. 그러 하지 마. 나는 네 죄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사랑을 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때려 펴입니까? 손자가 막 장난치고 유리창을 깨도 괜찮아. 다시 사박으면 되니까. 왜? 넌 내 손자니까 악과한 게 없어. 그 야곱이 죄를 엄청 짓는데 하나님은 민수기 23장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패역도 보지 않고 그런데 이 모아방 발라기가 덤벼들어 나쁜 놈 네가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고 덤벼드느냐 박살 놀르마 그래서 발람도 끌려갔다가 모세 칼에 죽고 발락도 죽고
모압이 패망이 이사야 16장 아닙니까? 15장 심장 모압이 하룻밤에 망하지요. 예? 그 하나님 역사라요. 그 죄를 진 야곱은 눈 감아주고 어? 죄를 진 에서는 박살내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 야곱의 집에 열두 아들 낳아 열두 아들. 근데 유다는 무조건 또 사랑하고 또 열지파는 잘라내버리고 그게 뭐냐 우리 교훈이란 말이요. 그 하나님 우리 구의사재단은 엄청 사랑하셔. 예? 사랑한다니까요. 왜요? 당신 영광 받으려고 당신 말씀 이루려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은 하나님 공사가 끝났어요. 예? 공사가 뭐요? 11장 15절이에요. 뭐요? 일곱 전에 팔 보면 세상 나라가 뭐 돼요? 우리 주님 나라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왕권에 14만 4천 인마리자가 나왔으니 여기 또 필요 없어. 그렇게 이 사람들이 11장에서 하늘 올라갔지요. 그 12장 6절에 첫째 께는 예비제 갔지요. 그 다음에 7절에 용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쫓겨왔지요. 근데 용을, 야, 너 누구냐? 이렇게 나는 예 뱀인데 이제 사명 끝났어요. 나를 잡으려고 예수님 군대가 다 인 맞고 나와서 하늘에 왔어요. 난 그 쫓겨왔어요. 알았어요? 그 용을 이제 잡았어. 다 썼으니까. 여러분도 밥숟가락에 금숟가락이야, 은숟가락이야, 노숟가락이야, 뭐야, 스텐이야. 숟가락! 스텐? 그니까 금 좀 사, 금숟가락 가지고, 뭐, 버들버들 좋지. 근데 그 숟가락이 언제만 써요, 언제만? 예? 숟가락을 언제만 사용하냐고요? 밥 먹을 때만. 그 밥 담으면 씻어서 수저통에 넣죠? 하나님도 용을 다 썼어. 예수 나라 왕국 다 만들어지게 넌 이제 숟가락을 가만히 있어. 나중에 또 천년 후에 한번 쓰겠어. 또 써요? 야, 내 마음이지 뭐 네 마음이냐?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용이 또 나와. 그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던 용이 무궁색 앞에 가서 끝나는 거야. 그럼 넌 이제 너그 집에서 숟가락을 가서 영혼이 아주 문장을 놓을 테니 거기서 살아. 그 지옥은요, 죽는 법이 없어. 들어가면요,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평생 저주받아야 돼. 그래서 지옥이 없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옥이 없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 2절에요. 자,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결박이 묶어놓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이게 땅의 천년입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러면 용이 있는 시간에는 미혹시대지요. 지금 미혹시대요. 그 미혹을 이기려면은 빛이 있으면 돼. 예언의 빛이. 예언이 등불 되면은 미혹이 왔다고도 물러가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것이 천년 끝에 잠깐 나와요. 그것이 이제 7절, 8절 쭉 나오는데 그럼 4절에요. 그러면 예수님 왕국에 들어갈 왕권은 누구냐 하면은 첫째 순교한 사람들. 그래서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예? 사도 요한이가 우리 형님이 우리 복을 미리 봅니다. 보좌, 하늘 보좌 본부를 셋째 안을 봤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게 아벨이가 심판 권세를 받아요. 이 심판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인데 왕권을 받아 7위권을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순교자인데요. 아벨은 하나님 제사를 똑바로 하려고 양잡아 제사했죠. 그렇게 용이 와서 가인의 속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형제 간에 살인이 빚어졌어요. 그런데 위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싸움이에요. 그 순교자가 왕권이에요. 네? 때려 죽인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 아벨의 축복은 가인으로 왔다고요. 가인이가 안 죽어지면 아벨이 죽을 수 없어요. 돌이켜보면 고맙잖아요. 은인이지, 은인. 그 인간을 볼 때는 괘씸하지. 그렇게 인간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 생각, 감정까지, 예?
감정이 쌓이면 되죠? 그 감정 버리라고, 인간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져. 따라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은, 동등되면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느니라. 여러분, 낮아지세요. 예? 그 잘 안 돼. 낮아지려고 해도, 갑자기 욱! 올라 버려, 높아져 버려. 그래서 싸움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50년 쌓아봐도요, 아직도 사람이 덜 됐어요. 50년 쌓아보면, 이제 철도 들어봤는데, 아직도, 어떨 때는, 욱! 하게, 화가 날때 있다고요. 여러분도 화잘 나요? 하루 몇번 나? 난한 달에 한두 번 나. 한 달에. 응? 매일 하나지? 매일 하나?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선악과가 끈질기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녹이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이 새 사람이 못 돼. 은혜 받아도 안 돼요. 은혜 받고도 얼마나 죄를 짓는데, 이 WCC가 제통인데, 은혜 받은 사람들과 다 모인 거예요. 예? 아담 해아가 하나님 형상이요. 그때 뱀한테 넘어갔다니까요. 오늘 기독교가 예수 피로 샀잖아요. 용이 다 끌고 갔어. 거기 프리메이슨 WCC요. 예? 그 순교자가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응? 순교자들이 그 보상해 줘야 되겠지요. 그래, 이사야 61장에 은혜 때 응답했다. 그다음에 신은혜 날에 보상한다. 신은혜 날에. 그 주님 재림이 신은혜 날인데, 이제 이 땅에 아마겟돈 와가지고 용을 잡고 용에게 맞아 죽은 사람들에게 왕권을 줘요. 여기 목 잘린 사람들은 용에게 목 잘렸어요. 예? 주기철 목사님도 일본 정부에 목이 잘렸어요. 옥에서 옥중성도요. 옥중순교요. 6.25때 손양근 목사님도 공상당 따발총에 맞아 죽었어요. 여수 반란 사건 때. 그러면 손양 목사님 아들이 둘이요. 동인이가 동신이. 고등학생이요. 그때 고등학교 빌게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총을 쏴서 죽였어요. 응? 같은 친구들이 사상이 공상 사상이 돼가지고, 손목사 아들을, 목사 아들 잡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왕이 세 사람 나왔어요. 응? 아버지 왕, 아들 둘 왕. 응? 그렇게 손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상당 빌갱이 학생을 양자를 삼았어요. 응? 양자. 걔가 작년에 죽었는데, 응?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 응? 여수 반란 사건을 제압하고, 빌갱이 학생들을 잡아다니, 처형하려고 군대에서 끌고 갔어요. 학생들 총 쏴서 죽인 나쁜 놈을, 빌갱이를. 그래, 손목사가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아들 죽인 그 재선이 학생, 내가 아들 삼을 테니까 돌려달라는 거야. 나 아들 둘 죽었는데, 나 아들 없다고. 그내 아들 죽인 놈을 아들 삼을 테니까 돌려달라는 게, 국방부 장관이,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딨노? 응? 자기 아들 죽고 원수를 죽여달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 삼게, 그걸 그래도 사랑의 원자탄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의 원자탄 책을 만든 목사님이 우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안용준 목사님. 예? 그 사람이 전부 손목사 과거를 다 조사하고 찾아가지고 사랑의 원자탄 썼다고요. 그책 읽어봐요. 눈물이 퍼퍼 쏟아져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학교 졸업은 못해도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응? 그 한국에서는 고신 사상으로 세운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부산의 전포동의 평화고등학교. 거긴 유명한 목사님 아들 다 왔어. 그래, 옥하나미도 그거 같이, 나 동창생이요, 옥하나미가. 응? 나도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 유학 갔잖아. 응? 그래, 하도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그냥 2학년 마치고 집에 왔어요. 농사 질렸고. 응? 그리고 군대 갔다 오니까 재수매가 날 데려왔어요. 목도 뭐 영문도 모르고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당신 말이야, 이사 41장
25절에 해뒀는데 사람이지, 그 산에 가자고 한번 따라갔겠는데, 그만 떠나고 무조건 계시록으로 녹여놓고는 끌고 가니까 따라갔지요. 응? 그래서 병아리가 이제 어미타를 찾아갔지. 그래서 이제 가보니 깜짝 놀랐지요. 세상에 이렇게 계시록을 잘 가르친 데가 없다 이게요. 최고라 이게요. 그렇게 다 포기하고, 응? 그래서 수도했죠, 수도를. 그래서 점촌에 갔는데요. 전도사로 오락해가지고 이 복음 1년 있다가, 응? 65년도부터 66년도에 점촌 세일교회, 그 가는 게 교회가 40평인데요. 거기 더해지요. 읍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교인이 한 40명 되더라고요. 그게 설교도 처음 하고, 목회도 처음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1년생이니까. 그것을 5년을 톡톡이 훈련받았지요. 그렇게 월급으로 5천 원 주더라고요. 식구는 5명인데. 예? 그래서 5년을 버텼다고요. 예? 그래서 하박국 3장도 이루어졌고, 경제 실현도 당했고, 응? 이제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요, 이제 아수르 들으면요, 천군 천사 같이 해서, 초막절만 지켜만 끝나는데, 그게 우리 형님들이 저 창세기 아벨부터 싸워 이겼으니, 우리는 동생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13장 성가에,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치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그게 순교자들에게 누구나 돌을 던지잖아요? 어리석다고. 위에서 볼 때는 장하다, 그러죠. 그러면 순이 나오는 역사도 오늘 저한테 돌을 많이 던져요. 응? 막 욕을 하고, 응? 막 비판하고 반대하잖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응? 일가 친척들이 반대를 해요. 얼굴 보면 알거든. 저기 반대인가 칭찬인가 보면요. 얼굴이 벌써 그림이 그려져. 응? 그래도 뭐 욕은 많이 먹고요. 핍박도 많이 받고, 혼자 이제 왕따가 됐지요. 왕따라. 그 옛날 선지들도 다 혼자가, 혼자. 예레미야도 혼자, 이사야도 혼자. 그 우리는 이제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으니 피값으로 갚아주겠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이거 마귀는 몰라요. 예? 이 마귀는 순교자가 누군지 몰라요. 아주 망한 줄 알지? 아니야, 이겼어. 그 다음에 우리는 동무종이 되지요. 또는 뭐야? 그 다음 순서. 또는 뭐냐? 계시록 7장 인치는 역사.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 우상 경배, 우상의 표, 이게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수 666인데 이건 사상이지 어떤 뭐 주민등도 그래 주는 게 아닙니다. 포가 아니고, 어? 뭐 버스 포가 아니고 토큰이 아니고, 예? 사상 전쟁이요. 자, 에덴 동산에 뱀이가 하와를 속일 때 말로 속이지 말로, 어? 뭐펄 줬어요? 예? 뱀이 해와 보고 포받아라 했어요? 야, 666 포받아라. 이거 받아가지고 잘못을 잘해서 그랬어요. 포안 줬어요. 그때 포도 없고, 그때 글자도 없고, 응? 말로. 사상, 사상. 네? 그래서 뱀이가 여자보고, 너, 하나님 같이 되는 법을 줄 테니까 내말잘 들어봐. 이 선악과만 먹으면은 결코 안 좋고 하나님 같이 된대요. 그게 말이죠. 그 펴요? 말이죠. 말로 했죠. 그럼 오늘 또 공산당이 칼막스가 무신론이 말하는 건 말, 무신론. 신이 없다. 종교 아편이다. 그거 따라가면 포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베리칩이 어떻고, 무슨 카드가 어떻고, 그 귀신 육갑하거든, 그 사람들. 몰라가지고. 성경 원리를 몰라가지고. 수리바벨이 뭡니까? 혼잡을 물리친다. 혼잡을 갈라놓는다. 혼잡을 분별시킨다. 그게 수리바벨 사명이요. 그게 수르바벨 사명 보면요, 이 성경이 갈라져요. 이거 옳고 그르고 잘잘못을 다 찾아낸다고요. 알아서요? 그 심판 사명이에요. 요즘 뭐 원전 비리 같이 돈 받고 뭐 부정 불량품을 다 받아줘가지고 다 잡혀가고 전기도 안 돌아가고 고장나게. 그게 인간이요? 그 짐승만도 못하지.
아니, 국가의 산업인 전기를 이렇게 원자로를 만드는데 불량 부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돈을 많이 주고, 돈 버니까, 부정으로. 그거 받아줬어. 그래, 그거지 고장이 나잖아. 응? 다 잡혀가잖아. 수백 명이 잡혀가, 지금. 책임자도 잡혀가고. 이게 나라 꼴이 뭐냐, 이게. 전기는 써야 되는데 발전이 안 된다. 응? 그렇게 전기 약하게 써놔. 공장도 안 돌리고. 응? 2시부터는 돌리지 말라고. 전기도 쓰지 말라고. 이렇게 경제 실현이 오게 했지. 어떤 사람들이, 도둑놈들이, 응? 그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무기징역을 줘가지고 다시 세상에 못 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 아들들이 보고 정신 차리지. 야, 아버지 같이 죄지면 형무소 간다고. 그래, 절대 그 아들은 죄안 짓는 거예요. 죄도 그래, 질면 남의 호주머니에 돈 뺏어 간다지. 어떻게 국가의 그 산업을 망가뜨리냐, 그 말이지. 안 되잖아요. 또, 남한에 살면서 왜 자꾸 김정은을 찬양하면서 북한이 좋다 그래. 그 나쁜 놈도 이석기 말이야. 응? 그 북한에 가지 왜? 그게 귀신 들이면 그래. 밥잘 먹고 살찌고 편하게 사니까 권지가 나서 그래? 북한은 하루 8시간 노동하고 배급 타먹는데. 그래서 공산당의 허실이 드러났잖아요. 미국의 농구 선수가 평양 두번 갔잖아. 그런데 김정은이가 농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농구 선수를 친구 삼아가지고 그 자기 별장에 가서 일주일 있다고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어떤 부자라도 김정일을 못 따라간대. 자가 섬에서 김정일만 그 살아. 큰 섬에. 거기 뭐 말이 몇 마리고 뭐 엄청 뭐 시설이 좋고, 그렇게 막큰 부자로 살더래. 그 사실을 북한의 백성들 알면요, 뒤집어지지, 이렇게. 절대 비밀로. 비밀로. 그런데 그 농구 선수 미국 가서 입을 열어버렸어. 김정일 세계 제일 부자라고. 그 뉴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지. 백성들이, 우리는 굶어 죽는데 니는 그렇게 화합한 벌리느냐? 응? 가만히 두겠어요? 와, 몰려가서 뭐 돌던지지. 그 김정일 끝났어, 이제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스탈린이가 부자를 죽이고 노동자를 삼아가지고 백성 나라 세웠는데 그런 지경이 났다. 김정일 부자 됐거든. 그렇게 이제 노동자가 나와서 김정일 죽이는 거예요, 또. 혁명이 난다고, 혁명이. 그렇게 미국에서 그래요. 북한 정권이 얼마 안 간다는 거야. 그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중공이 와서 그 원자로, 한경북도 원자로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자탄 맞는다는 거죠. 북한이 있는데도. 그 북한이 가까우니까 그 땅을 인수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염려스러워서. 근데 아래 뉴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도 봤지요? 인류의 시조는 하나 같다. 미국 과학자 단체에서 아무런 이 사람의 조상은 한 사람 같다.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등신아, 성경의 창세기 아담 한 사람이 두 사람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학자들이 먹고 할 일을 써서 이렇게 괜히 뒤집고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인류 시조가 하나지 뭐 둘이냐?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걸 미국의 소위 공부만의 학박사들이 모여서 한단 소리가 허술하게 앉았거든요. 지금 종말인데, 장식을 알아야 계시록 아는데, 장식을 모르니까 계시록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긴 사람이, 따라 합시다. 살아서. 왜 힘이 약해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도를 하니, 할렐루야! 1000년왕국이야. 그 갈로하고 5절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평신도들. 그 순교자만 일어나고, 변화성도만 일어나서 예수님하고 천년왕국 오고, 그 가족들, 그다음 6절, 이 첫째 부활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복은 에덴도상 복이 온다, 이 말이요. 땅의 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았죠, 동서남북을.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하리라. 천년이죠? 이것이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그 다음 7절 천년이 참해. 자, 시간이 가서 1000년이 지나갔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어요. 왜요? 천년 동안 태어난 자식이 많아. 어? 이 세상에서 나지 않고 그 가서 새 시대가 태어난 종족 백성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이 에스겔 38장에 곡이 나오잖아요. 많은 숫자. 북한의 많은 숫자. 여기 천년 시대 마지막 때도 많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때 미혹받는 사람이 또 많어. 그이 사람들 불심판에 있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이 성도의 진은 왕궁이요, 왕궁. 보석집인데 왕들 사는 집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렇게 왕들이 사는 집이 따로 있어요. 천년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청와대 가서 데모하죠. 그런 식으로 천년 시대 귀신 들인 사람들이 또 왕권의 집에 가서 데모를 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버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기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거짓선지 갔지요. 짐승도 갔지요. 가인도 갔지요. 바로도 갔지요. 다 가. 지옥에. 그래서 세세 고통받아. 우리는 왕권 받으면 세세 왕도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천년이 끝났으니까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둘째 부활.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성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성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게 이 지구촌이요. 7천년 만에 없어져요. 7천년 만에. 그럼 8천년은 무궁한식이요. 그 7천년 끝나면은 최후로 선악간에 백보좌. 백보좌는 그래서 백자 흰자요. 흰백자요. 흰보좌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는데 선악간에 분별해서 가인의 계통, 아벨의 계통 완전히 갈라져 볼수 없어요. 그때는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여기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가 일어나 있대. 또 가인도 일어나 아벨을 먹어서 올라갔고 아벨을 먹어서 1차 부활에 왕권 받아갔고 이제 2차 부활인데 최후로 그 먼저 났다고 먼저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1차 부활, 마귀한테 복종하면 2차 부활이야.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무슨 책이냐? 심판책이에요. 왕권책은 기록 기념책인데 이미 1차 부활에 이루어졌고 이 책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심판록, 생명록. 그래서 또 다른 책이 두 권입니다. 심판하는데 심판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 다른 책은 심판책이고 곧 다른 책을 폈는데 곧 생명책이라. 근데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책들이 펴 있고 책이 이름 등록된 책이 있는데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책이 두 권입니다. 죽적이 책, 알곡책. 그 아담은 생명책이 있어요. 왜? 양껍데기 썼거든. 근데 몸은 썩었지만은 영적 부활해가지고 무궁세계는 육체로 먹고 영체로 가니까 부활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행위 심판이요. 그게 구약 시대는요. 율법은 행위요, 행위. 지켜라. 지켜라, 먹지 말라, 먹어라, 행위를 따죠. 그런데 예수님은 행위를 땅에 묻어놓고
복음 심판. 뭐냐, 나를 믿어라. 너희는 안 되니까 내가 해줄게. 날 믿어. 그게 믿음의 법이요. 예? 그 심판이 두 개요. 예수님께 나가면은 복음 심판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안 따라가면 자기 행동을 따라서 심판받아. 행위 심판. 예? 그 아담은 행위 심판받아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게 이제 이 땅에 태어났다가 뭐 하여튼 뭐 뱃속에서 죽어서 낳든지 하여튼 인간이라고 형상만 되면 다 부활이 돼요. 뭐 오래 살았든지 뭐 한 달 살다 죽었든지 다 부활이 돼. 예?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했어요. 그렇게 인간은 행위가 없어요. 못 지켜요. 그 예수 공도를 믿으면 그런 복음의 심판으로 영혼권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자, 사망이 두 가지입니다. 물어볼게요. 첫째 사망이 뭐요? 첫째 사망. 아담이 죽었지요? 그게 첫째 사망이요. 여긴 둘째 사망이지요? 부활해서. 근데 가인은 둘째 사망. 아담은 첫째 사망에서 둘째 부활로 영혼구원 받고, 아들 가인은 둘째 사망. 육도 죽었고, 영도 죽었고. 자, 육이 죽는 게 첫째 사망, 영이 죽는 게 둘째 사망이요. 그 백보자 때, 마지막 세상 끝날에, 7000년 끝에 부활이 있는데, 천년 시대 못 간 사람 다 일어나야 돼. 신부신간에.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8000년 무궁세로 가고, 예수를 안 믿고 마귀를 따라간 사람은 이방 종교, 불교 모두 지옥에 가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야. 그러면 부활도 두 개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은 왕권들, 순교자, 변화성도. 둘째 부활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 첫째 사망은 육체 사망,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 이제 분별됐어요? 부활이 두 개요. 첫째, 둘째 부활. 사망도 첫째, 둘째 사망. 분별됐어요? 정리를 해요, 마음에. 부활이 두 개인데, 첫째 부활은 왕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인간들 중에 첫째 부활은 순교자 13만 4천 명. 셋째 부활, 둘째 부활은 영혼군 발상들. 또 첫째 사망은 아담의 선악과 육이 죽는 거, 첫째 사망. 그 이 땅에는 모든 사람 다 첫째 사망 받아야 돼요. 우도 3일만 죽어야 변화체지, 그렇게. 그 다음 둘째 사망은 부활해서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영혼이 죽음.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 첫째 부활은 왕권, 순교자. 또 변화성도 이렇게 갈라집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이 예수예요. 생명나무. 예수가 생명물이요. 예? 그 물 속에 빠져 죽어야 돼. 예? 물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그 빨래는 뭘로 해요? 물로 하죠? 우리 몸에 물이 70%? 어? 물 안 먹고 못 사죠? 육신도, 영혼도. 오늘 영혼의 이 말씀이 영적 생수라고. 예수의 말씀.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죠? 그래, 이제 물질 창조세계 끝났고, 이제 21장은 이제 영적 세계, 무궁 세계, 영체가 사는 이 물질세가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저 우주 공간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자는 거지요. 그만 쳐봅시다. 13자입니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치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승려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승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치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독권세 참된 교회 없애려고 계율적 색선이 승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승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치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순교응답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치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의 만대를 명정하시고 변함없이 이루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가 있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의를 힘입어서 큰 구원을 받아 싸우니 남은 여생은 고맙고 감사하게 즐겁게 아버지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오늘도 복주시옵소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질이 선악과로 더러워졌고 본질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응기도 내고 가렵니다. 대응기도 아니면 갈 길이 없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태역도 보지 않고 무조건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용기 백배로 시온산에 천열명이 되게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